한 이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른 여러분,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잠깐 모두의 몇 말씀 드리고 기록 여러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는 대표께서 4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메디컬 닥터님 박은순 의원님이 계속 챙기고 계신데 이 혈당 조절도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오늘 저도 단식을 해봤습니다만 4일, 5일째라 많이 힘듭니다. 그야말로 이상한 마음을 갖고 이제는 대표께서 단식을 이어가고 계신데 아무쪼록 큰 탈이 나지 않기를 이렇게 빌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번 전세균 의원의 정규기 개회사 파동 때 결국 전세균 의원은 사회권을 부의장에게 넘겼고 대국민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사과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사과 성명 본회의장 의장석에서 해간 사과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국민들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새누리당의 이번 사태와 관련 새누리당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게 되라고 그렇게 얘기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당시 새누리당의 지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의장의 편향된 개회사를 지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엄정주의 의무를 위반한 의장을 질타했고 그 책임을 물었고 사과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한 것은 대국민 약속입니다. 지금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또다시 전세계 누구는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그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그 스스로의 약속을 무시하고 대국민 약속을 짓밟고 또다시 편향된 편협한 협량한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내보이는 거 아닙니까? 좀더 유감스럽습니다. 23일 그날 밤을 우리는 또렷이 기억합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인 저에게 의사진행 발언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정부 질문 때 사회권은 의장 그리고 두 명의 부의장이 차례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당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국회법 77조 명백하게 위반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의원인 저는 의장실 누구로부터 국회 사무처 누구로부터 단 한 차례 협의 요청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의장은 다니는 곳곳마다 나는 책임이 없다, 사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딱한 노릇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국감에 복귀하고 당신 혼자 모든 걸 걸고 싸우겠느라고 눈물로 호소하셨지만 저희 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대표님의 눈물 어린 충정은 10분 이해하지만 이정현 대표 저렇게 놔두고 우리만 국가가 복할 수 없다. 복귀할 수 없다. 이렇게 절대 당론으로 확인하셨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당론 이정현 대표께 보고 드렸고 이정현 대표도 충분히 이해하신다는 말씀을 야당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보수정당, 새누리당 가봐야 얼마나 가겠느냐. 조롱하고 비웃고 집권여당 대표의 비장한 단식을 계속 비웃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말이라도 아주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우리 정치 현실에 깊은 자괴감을 느낍니다. 저희들의 투쟁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 될 것이고 오늘부터 저부터 이정현 대표 혼자 저렇게 외롭게 단식 투쟁하게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동조 단식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그 수단이 많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